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다른 교회에 어떤 화평을 위해서 지금 일부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그 교회에 공동예배가 진행된 것을 보고 오고자 지금 자리를 비우셨기에 일부 예배는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단연코 저의 시선을 끈 말씀은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지금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흔히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기는 매우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고백이 그렇게 쉽게 고백할 만큼 사실은 간단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다니엘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의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사실 다니엘은 그의 일생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나의 의지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고백이 다니엘서에 보면 세 번이 나와요.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오늘 말씀 22절이고 나중에 두 번은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다니엘의 이 고백이 다니엘서에서 처음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느껴지듯 다니엘이 성장한 가문, 혹은 다니엘의 부모가 가졌을 신앙적인 그런 비장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지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유다 지파였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소위 왕족이었죠. 귀족이었어요. 따라서 다니엘은 소위 다윗의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추하게 되는 이유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여러 장면을 통해 그가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단단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갈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데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년들이에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특별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선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가서 3년 동안 잘 길러서 왕 앞에 세우고자 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먹어야 할 음식도 보면 구별해서 먹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지정한 것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특별히 날마다 그들에게 쓸 것을 따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음식을 먹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니엘과 그리고 한뼈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이지만 이방인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좀 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왕의 음식은 당시 그들의 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들, 그 우상들에게 제사했던 그런 음식을 들여오는 거예요. 제사하고 난 그 음식을 왕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를 담당하는 환관장에게 자신들의 이와 같은 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만 우리는 채소, 드려지지 않은,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먹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해서는 환관장이 들어줄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은혜와 긍휼 가운데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음식으로 채소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니엘의 고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 꾸었던 꿈을 두 번이나 해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왕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라고 왕이 합니다. 왕이 구하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은 그 꿈을 말해 주었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이게 하심으로 왕의 꿈을 알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도 보면 왕 앞에 불려간 많은 지혜자들이 해석하기를, 그 왕의 꿈을 해석하기를 꺼려했어요. 그 왕에게 너무나 안 좋은 꿈인 것이죠. 왕 앞에 참으로 그 해석을 아릴 수가 없었어요. 알았다 하더라도. 근데 그 꿈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앞에 불려간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에게 그 꿈의 해석을 말해줍니다. 이때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이방인의 왕이지만 그런 해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본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사실도 매우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명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고 그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왕이 그 세 친구를 부릅니다. 불러서 확인하는 것이죠.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정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왕은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세 친구를 던져 넣어요. 그러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풀무불에서 아무런 일도 없이 살아 나옵니다.
일본 왕이 또 고백을 해요. 역시 이 왕이 그 새 친구가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장면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교육을 받았었고 전에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지키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꿈을 은밀한 것을 통해 알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해석해 하시는 나의 하나님. 신앙의 결단을 지키려는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서도 구원해내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하시며 타는 불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저 높이 계신 하나님, 그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그래서 내가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은 나와는 너무나도 밀접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유다의 하나님도 아니고 조상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닌 다니엘에게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때그때마다 시시때때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고백에서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소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그 나라의 바벨론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의 입장에 봐서는 이방인이죠.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 유다 사람인 다니엘을 뽑아서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총리의 3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다니엘을 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시세많은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다른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다니엘을 죽일 만한 다른 허물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생활이 완벽했고 완전했고 온전했던 그런 다니엘을 어떤 다른 허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고관들은 왕에게 구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자 왕은 얼떨결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인을 해 준 것이죠. 근데 이때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그런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미 그 조서에 보면 그렇게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결코 거부할 수가 없었기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게 된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왕 외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내린 조서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다음날 사자굴에서 아무 상처도 없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안부를 묻는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런데 경험한 사실을 보면 그때는 아,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보니까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다니엘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움을 잘 아실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정말 이해하실까? 정말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것인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데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가? 과연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미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고 하고 나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적인 아픔을 겪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 가는 듯합니다. 내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삶을 살아내려고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마치 기도하지 않는 자처럼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떻게 합니까? 비대면 예배 드릴 때에 정성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틀어만 놓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때 기독교를 개독교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요. 어리석게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망해서 멀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그 마음에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혹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변한 게 되는 것은 아닌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우리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나타내기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기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비대면 예배를 통해 더욱 우리를 넘어서 바로 나와 더더욱 밀접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타 다른 환경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앞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특별히 이 시대적인 이 아픔이 있는 이때에 특별히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은 이렇게 결론하고 있어요.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것은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의 모든 것을 아셨고 그에 대해서 준비하셨으며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에 대해 다니엘은 믿음으로 행했고 그렇게 경험한 사실로 인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은 다니엘의 이 고백, 나의 하나님이 이미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하늘의 복으로 늘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대적 아픔 속에서도 더욱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